그동안 호위병을 많이 뽑았었지만 이 시험을 통과한 자는 한 손에 꼽을 정도로 많지 않았지. 받아라. 이건 토끼숲의 지도다. 만약 네가 지도에 표시된 부분을 따라가서 3일 내에 현청초를 찾아낸다면 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하겠다. 설명은 이 정도로 충분하겠지. 남은 건 이제 너한테 달렸다. 조심하세요. 공자님, 정말 당신이시군요. 이 숲은 매우 위험합니다. 공자께선 어떻게 이곳에 오신 거죠? 방금 저 까마귀는 현청초를 보호하기 위해 공자님을 공격한 거예요. 네, 맞아요. 저 새는 현청초의 수호자입니다. 공자님, 궁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하신 건가요? 하지만 혼자서 왕궁에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. 소생, 공자님의 뜻 잘 알겠습니다. 소생 역시 최선을 다해 공자님을 돕겠어요. 그가 말하기를 현청초를 얻고 싶다면 반드시 한 가지 일을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. 그게 사람들이 현청초가 불로장생에 효능이 있다는 소문을 믿고 그것을 얻으려고 까마귀 일족을 몰살하려 든다고 했습니다. 사실 현청초는 평범한 풀이라고 알고 있어요. 소문이 부풀려진 게 아닐지. 공자님, 괜찮으세요? 자기 대신 그의 동료들을 편한 곳으로 보내달라고 했어요. 걱정 마세요. 공자님, 앞에 보이는 곳이 바로 까마귀 일족의 둥지입니다. 소생은 저 새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사랑하는 동족들과의 이별, 너무 슬픈 일이에요. 공자님, 불편하시면 일단
쉬고 계세요. 저들을 안치하는 일은 소생이 하겠습니다. 까마귀들은 이런 빛나는 물건을 모으는 걸 제일 좋아해요. 저 까마귀는 자기가 제일 아끼는 이 돌멩이를 궁자께 선물로 주려는 거예요. 너 정말로 현청초를 가져온 것이냐? 총관 대인, 저쪽에서 사람을 보내 재촉하고 계십니다.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이자를 보내야겠구나. 이 영패를 바꿔라. 옷을 다 갈아입고 나면 나를 따라 주황저하를 뵈러 가야 하니.